그때부터 이제 맥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오늘은 주댁의 맥주를 만드는 네 가지 재료를 좀 알아볼 겁니다. 네 가지 재료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맥주 사오신 거 지금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 상온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뒤에도 맥주는 기본적으로 차게 해서 마시는데 기본적으로 찬데 그 찬 온도 안에서도 그 높낮이는 있죠. 온도의 높낮이는 이제 보통은 큰 원칙은 풍미가 높을수록 온도도 높아지고요. 풍미가 낮을수록 온도도 낮아져요. 너무 차가우면 맥주 맛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풍미 맥주는 온도도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온도가 높다고 해서 무슨 뭐 미지근하고 상온이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높아봐야 한 뭐 10도, 11도. 온도 감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11도가 도대체 몇 도인데 우리가 온도계 찍어가면서 액체를 이렇게 일상에서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도 정도면 11도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시원한데 아닌데 안 시원해요. 먹어보면 11도 정도 되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막 차갑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풍미가 낮은 맥주들은 뭐 2도, 1도, 3도 이렇게 먹죠. 겨울에는 조금 더 같은 맥주여도 겨울에는 온도를 조금 더 높게 먹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체감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총 네 가지 중에서 테이스팅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볼 거예요. 맥주가 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알코올 발효가 뭐고, 그 다음에 맥주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비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부르는 맥주 이름들이에요. 이 우리나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르베사도 있고요. 요거는 삐주. 피주 이렇게 부르죠. 중국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루, 일본어. 뭐 비라도 있고요. 이거 아랍어인데 이거는 제가 아직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의 이건 뭐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딱 제가 빨간 글씨처럼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요 국어사전 정리하신 뭐 국립국어원 연구원께서 맥주를 잘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맥주를 만드는 네 가지 재료를 요 안에 잘 녹여 놓으셨어요. 보면 알코올성 음료 당연하고요. 엿기름 가루, 물, 그다음에 뭐 어떻게 당화해서 홈 넣고 발효해서 만든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제 얘기 들어보신 대부분의 분들은 요 밑에 거는 안 맞는다는 건 알 수 있으시겠죠. 병맥주, 생맥주 가열의 여부와 상관없이 용기가 무슨 용기냐에 따라서 병에 담으면 병맥주, 캔에 담으면 캔맥주, 그 다음에 호프집에 있는 큰 스테인리스 통, 거기다 담으면 생맥주. 효모의 살균 여부랑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국립국어원분은 국어를 연구하는 분인지 맥주를 연구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사회 통념상 우리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맞지 않고요. 요게 이제 맥주 네 가지 재료예요. 효모라는 말은 안 썼지만 어쨌든 발효 안에 효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맥주가 전 세계적인 붐인데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단어들은 우리 좀 옛날이고요. 요게 지금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려고 막 마셨다는 술에서 마시던 술에서 물론 취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맛있게 즐기는 그런 방향으로 음주 문화가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싸고 약 많은 게 최고죠. 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별로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맛있는 거 한두 잔 딱 먹겠다. 네, 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사실 소비자가 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고깃집 가서 먹을 수 있는 맥주 뭐 있죠? 고깃집을 떠나서 그냥 일단 우리나라 맥주가 몇 개 없죠. 그죠?
뭐 있나요? 하이트, 카스, 그다음에 맥스, 오비 프리미어 필스, 클라우드, 필라이트에는 맥주는 아니고 맥주 맛이 나는 뭐 술이죠. 뭐 한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다음에 하이트 스타우트 있고요. 까만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소비자들이 자기 욕구가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술을 이렇게 소비했어요. 단체 모임 회식에서 으쌰으쌰 기 살리고 고소수 폭탄 말고 이렇게 먹었죠. 근데 이제는 뭐 부담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저도수. 특히 저도수 같은 경우에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주류 트렌드예요. 고도수 스피릿 시장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저도수 술 시장의 매출 포션이 점차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인지 뭐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수 술의 대표 주자는 맥주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맥주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산업 규모로 볼 때 연평균 14% 이상 성장해요. 매출 규모로. 미국이 사실상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인데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보통 보면 이제 특정 산업 내 특히 이제 뭘 만들어서 파는 산업의 성장률이 정체되기 마련인데 뭐 연 14%, 15%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수제 맥주 시장이. 그리고 요즘은 죽어가는 도시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뉴욕을 생각할 때 맨하탄이라든지 뭐 타임스퀘어 광장 같은 화려한 곳만 생각하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뉴욕이 슬럼가가 많죠. 더럽고 범죄 많고 막 폐공장들 막 있고요. 그런 곳들이 많은데 맥주 양조장들이 실제로 비싼 땅값을 피해서 뉴욕주 안에서도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싸거든요. 대신에 좀 동네는 안 좋고요. 그런데 폐공장들 인수해가지고 맥주 양조장이 들어서고 그 결과 이제 지역 경제 살아나고 맥주가 좋은 맥주 양조장이 있으면 주변에 당연히 좋은 음식점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청년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죽어가는 도시들을 살리는 경우가 많고요. 성장률도 좋다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양조장 한다고 하면 미국의 그 은행에 가면 그냥 돈 빌려줍니다. 여러 군데 돈을 빌려줘도 물론 망하는 애들 있겠죠. 한둘 망해도 나머지 애들이 성공해. 그런 정도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아마 오른쪽에 있는 경향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 공부를 사실 맥주 공부한다는 게 좀 웃기죠. 맥주 공부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어보면 맛을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테이스팅 이제 머리라든지 사전 지식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먹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맥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 삼겹살집에 있는 걸 먹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마트 가면 그래도 한 4, 5년 전에 비하면 휘황찬란하죠. 네 캔만원이 아닌 다른 맥주들도 보면 일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좀 내가 알아야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당연히 뭐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맥주들을 먹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해외도 많이 나가고 해외 나가면 당연히 맥주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면 좋아요. 이쪽을 직업으로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평생 즐겁게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도 조금 공부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제 앞으로 11주 과정에서 저번 주 했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10주 동안에 이렇게 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맥주의 네 가지 재료를 알아볼게요. 그 전에 그 양조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맥주 양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술은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술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술을 만들려면 당분이 있어야 돼요. 당분 없으면 술도 없습니다.
당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략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술들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당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과일이 있겠고요. 곡식이 있겠죠. 또는 국물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방식이 발효. 발효에서 끝나면 발효주. 발효한 걸 한번 끓여가지고 수증기 모으면 증류주죠. 그러니까 모든 증류주는 발효주를 만든 다음에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는 뭐 과실주면서 발효주. 뭐 있죠? 제일 유명한 거. 와인. 그죠? 와인 있고요. 또, 사과 발효주 있죠?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사이더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시드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 애한테 오늘 사이다 줬어 이러면 놀래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술이에요 술. 다음에 곡식. 곡물 발효주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보이죠? 우리나라 술 있잖아요. 막걸리. 네. 막걸리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많죠 뭐. 맥주. 그죠? 당이 필요한데 그 당을 어디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과실주, 곡물주. 또 뭐 있나요? 사케. 그쵸, 사케도 있죠. 사케, 쌀. 그쵸? 이렇게 대략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류주는 얘네를 한 번 더 증류한 거예요. 와인 증류하면 뭐 되죠? 브랜디가 되죠. 브랜디. 브랜디 중에서도 특정 지방에서 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그러니까 브랜디가 더 큰 개념이고, 네, 특정 지방에서 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드르를 증류하면 칼바도스가 되고, 뭐 칼바도스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증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한국 전통주 중에 많이 있죠. 요 영역에 있는 거 뭐 있나요? 소주 있죠. 소주. 증류 소주. 우리 참이슬 처음처럼 말고요. 증류 한번 당연히 빼겠습니다. 소주 있고요. 또 뭐 있나? 위스키 있죠?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는 아니고 정확히 맥주는 아니고 맥주 비슷한 걸 만든 다음에 증류를 해요. 어쨌든 원재료는 비슷합니다. 홉이 안 들어간다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네 종류 나오죠? 나머지 제5의 파트는 뭐냐면 여기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거. 뭐 칵테일. 이미 완성된 술을 가지고 섞는 거 있죠. 뭐 담금주 같은 거. 여기에도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 거. 칵테일, 담금주 이런 것들이 다섯 번째 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일단 당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효모가 그 당을 먹습니다. 먹어서 이렇게 배출을 해요. 대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해요. 알코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든 술은 탄산이 나와요. 와인은 탄산 없죠. 스파클링 와인 빼고는 탄산 없죠, 그죠? 그거는 탄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발효 탱크를 보통 밀폐된 공간에서 탄산이 못 나가게 딱 잠궈 놓으면 탄산이 그 안에 포화가 돼가지고 발포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탱크를 조금 열어놔서 탄산이 계속 새 나가게 하면 이제 탄산이 없는 술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발효 부산물, 발효취, 뭐 효모향, 발효향. 부케, 에스테르,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와인 쪽에서는 주로 부케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 맥주 쪽에서는 부케도 쓰지만 에스테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에스테르. 각 미생물마다 발효를 하면서 독특한 자기 채취를 남깁니다. 요거 두 개는 알코올이랑 CO2는 어느 효모나 다 만들어내는데 발효 부산물은 효모의 종류마다 채취가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맥주 효모는 바나나 같은 향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맥주 효모는 화학약품 같은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맥주 효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두나 복숭아 같은 그런 그 빨간색 과일 향을 내기도 합니다. 네 가지 재료를 지금부터 보실 텐데
먼저 물부터 볼게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물은 부피 중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알코올 도수 보시면 5% 이렇게 뭐 술마다 다르지만 4.5%, 5%, 6%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적혀 있죠. 그거 같은 경우 실제로 1000ml 1리터의 맥주가 있을 때 5%라고 하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50ml 알코올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5% 부피 중량의 5%가 알코올이다 이런 뜻입니다. 맥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게 근데 이제 5도일 경우에 이거고요. 10도짜리 맥주면 맥주의 90%가 물이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pH라는 개념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잠깐 상기를 해보면 1에서 14까지 있고요. 1로 갈수록 7이 중성이고요. 1로 갈수록 산성이죠. 그 다음에 14로 갈수록 염기성, 양잿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만들기에 적합한 물은 약간 산성, pH 한 5.2에서 5.4 정도, 약간 산성, 이 정도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수경수 나눠지기도 하고, 뭐 쉽게, 뭐 우리 다른 말로는 단물, 샘물 이렇게 있죠. 샘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끈미끈거리는 거, 안 씻기는 거. 그 다음에 단물 같은 경우는 금방 비는 물 뽀드득뽀드득 잘 씻기는 이런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물 안에 미네랄 성분이 많고 많이 녹아있는 거에 따라서 그 지방의 맥주의 그 풍미, 기초 풍미를 좀 좌지우지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은 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지역에 국한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체코에 있는 지방이에요. 체코의 필젠, 필스너우르켈이 태어난 고장입니다. 이 고장 같은 게 물이 뭔가 깨끗하니까 맥주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맥주들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버튼 지방. 버튼 지방은 하여튼 뭔가 물에 뭔가 많아. 그래서 맥주가 깔끔하진 않은데 뭔가 향과 맛이 풍성한 이런 맥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옛날에는 물이 제일 중요했고 왜냐하면 그물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뭐 어떤 물이 있더라도 다 맥주 스타일에 적합하게 물 처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지하 안반수로 맥주 만든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예요. 어차피 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엔 곡물입니다. 제가 이제 몰트라고 안 부른 이유는 있는데, 그러니까 몰트 말고도 맥주를 양조하는데 여러 곡물이 있어요. 그죠? 뭐 쌀도 쓰고 옥수수 쓰고 그러죠? 그 곡물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곡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몰트죠. 가장 중요한 건 몰트. 뭐 거의 이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몰트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보리랑 메가랑 다른 겁니다. 보리. 그 다음에 메가. 다른 거예요. 보리를 싹 키우면 메가가 돼요. 물에 담가서 싹을 틔워야 돼요. 싹 안 틔우면 맥주 못 만듭니다. 이걸 각각 영어로 보리를 발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가를, 메가 우리나라 다른 말로 엿기름이라고 부르죠. 메가를 몰트라고 불러요. 몰트, 메가, 엿기름 싹 틔운 겁니다. 얘네로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맥주는 몰트로 만듭니다. 이 몰트는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싹을 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짧게 건조하면 밝은 색 몰트가 되고요. 점점 더 구울수록 시커먼 몰트로 변합니다. 그래서 몰트의 색깔에 의해서 맥주의 색깔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몰트 말고도 조금 부차적으로 쓰이는 재료들인데 여기 보리라고 썼잖아요. 이건 싹 안 튀운 그대로 이 알곡 그대로의 보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리를 쓸 때는 그냥 쓰진 않고요. 이제 암맥이라고 해서 암맥 아시죠? 잡고 코너 가면 눌린 보리 있잖아요. 한번 이 곡식, 이 껍질을 탈곡한 다음에 쪄요. 찐 다음에 롤러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시리얼 같이 나와요. 네, 그런 형태를 많이 써요. 이 발리는 플레이크드 발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플레이크 발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이제 밀도 쓰고요. 이제 모든 곡물들은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몰팅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밀을 그냥 쓰면 밀. 그 다음에 밀을 싹 키우면 밀몰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밀맥주의 계열이 이제 두 가지가 큰 흐름이 있는데 독일식 밀맥주 같은 경우에는 밀을 싹을 키워요. 밀몰트로 만듭니다. 독일 위넨 바이에른 지방에서 먹는 독일식 밀맥주는 싹 튀운 밀로 만들어요. 다음에 제일 유명한 호가든으로 대표되는 벨기에식 밀맥주 같은 경우에는 통밀을 써요. 싹 안 튀운 밀.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호밀. 호밀 빵에서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맥주에서도 종종 쓰여요. 굉장히 재밌는 곡물이고요. 호밀을 좀 많이 넣게 되면 맥주가 스파이시해지는데 스파이시하단 말이 좀 우리나라한테 어렵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혀를 좀 물리적으로 턱 속에 자극을 하는 맛이 나요. 그리고 콜스 먹었을 때처럼 이렇게 목구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호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봄에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들에서 많이 나와요. 다음에 귀리. 이제 오트를 오트 몰트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트밀로 써요. 오트밀 시리얼 형태로 많이 씁니다. 오트가 맥주에 많이 오트밀이 맥주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맥주가 부드러워져요. 입안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페일라거들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버드와이저나 밀러나 우리나라 카스하이트 같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라거류들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재료입니다. 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뭐가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생산되는 그 페일라거들 뒷면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쌀 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권에서 만드는 버드와이저나 뭐 밀러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옥수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칭따오 뒷면 보면 쌀이라고 적혀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역할이 다 있고 의도를 해서 넣는 재료들인데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뭐 맥주를 특별히 뭐 풍미 있고 맛을 좋아지라고 넣는 게 아니고요. 맥주 맛을 좀 가볍게 빼주는 용으로 그래서 좋게 말하면 청량감이 증가되고 맥주가 좀 깔끔해지고 나쁜 말로 하면 좀 밍밍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옳고 나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깔끔해야 될 맥주에는 이런 재료 충분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의 백본이라고 얘기해요. 백본, 척추, 기본적인 기초 풍미를 곡물에서 다 갖고 온 기본적인 풍미, 질감을 그리고 색깔까지 곡물이 전체 기초적으로 다 맛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호비입니다. 호프집 할 때 호프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죠? 네. 호프집 할 때 호프는 HOF예요. 네, 독일의 정원, 궁정 이런 데서 광장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네, 호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에요. 꽃. 꽃이 피기 전에 따는 겁니다. 덩굴성 단연초의 대표 식물인데 덩굴성 단연초라는 거는 짝대기를 딱 꽂으면 담쟁이처럼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서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초록색 잎사귀에서 무슨 맛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녹차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홉은 잎사귀는 하나도 쓸모가 없고요. 이렇게 딱 반을 갈르면 요 안에 노란 알갱이 보이시죠?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써요. 그래서 요 노란 알갱이는 루플린이라고 합니다. 루플린. 요 루플린 안에 이제 뭐 각종 이제 향기로운 물질들 그리고 맥주의 쓴맛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저 노란 알갱이 루플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베 역할은 맥주의 향을 부여하고요. 다음에 호베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향을 부여하고 하나는 맥주의 쓴맛을 줍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호베 역할이에요. 그래서 호비 없으면 호를 안 넣은 건 맥주일까요? 아니요. 호흡을 안 넣어도 맥주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네? 아, 예.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 아주 옛날 개념으로는 맥주가 맞았고요. 현대 개념으로는 맥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인류가 호흡을 발견하고 쓴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독일에 있는 수녀 원장이 발견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맥주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보면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우리 지금이랑 입맛은 좀 비슷했던지 뭔가 계속 쓴맛을 어떤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맥주에 계속 넣어오는 시도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달한 설탕물이 되는 건 싫었는지 쓴맛을 계속 넣어서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을 인류가 계속 해왔습니다. 뭐 그래서 옛날에는 홉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넣었어요. 그냥 길가에 있는 풀도 따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엉겅퀴도 넣었고 그다음에 선인장도 넣었고요. 뭐 민들레 뿌리 같은 것도 넣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맥주에 쓴맛을 줄 수 있는 식물들을 넣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초를 잘못 넣어서 마을 하나가 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눈이 멀기도 하고 맥주를 먹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도에 시도를 거듭한 끝에 이 홉이라는 식물을 넣어보니까 쓴맛도 굉장히 잘 부여가 되고 향도 또 좋고 또 하나는 맥주의 방부작용을 준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맥주가 좀 변질되는 걸 막아준다는 역할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홉이 당연히 맥주의 필수 재료가 됐고요. 요즘 개념으로는, 현대 개념으로는 홉이 안 들어간 것들은 맥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이 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고대 맥주 복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해요. 옛날에 과연 맥주들은 어떤 맛과 모양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원해내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호반 넣고 막 엉겅퀴 이런 거 넣은 맥주들은 별도로 그루트라고 불러요. 그루트라는 걸로 따로 이제 별도 카테고리로 나왔어요. 별로 맛은 없어요. 홉이 제일 맛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모입니다. 효모. 유일하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죠. 현미경.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요. 뭐 어떻게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양조자들의 가장 제1의 골칫거리가 효모입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몰트라든지 이제 홉 같은 애들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핸들링이 돼요. 근데 효모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고 살아있는 유기체다 보니까 사람이 참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실험 장비라든지 이런 자본력이 약한 작은 양조장일수록 조금 어려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셀 카운트라 그래서 맥주의 양에 맞게 또 도수에 맞게 적당하게 넣어줘야 될 효모의 양이 있거든요. 그런 양들도 체크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효모들을 가려내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여기 보면 효모가 이렇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죠. 돌기가 이런 식으로 돌기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우리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나이를 맞추듯이 이 돌기 숫자를 보면 얘가 몇 세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발효를 끝내고 이제 먹을 당분이 더 이상 없으면 애들이 반기절 상태로 들어가요. 그 발효도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네, 그렇게 된 다음에 걔네가 다시 활동을 하면 2세대. 새로운 먹이를 줘도 다시 활동하면 2세대. 또 다 먹으면 약간 더 기절해요. 또 다시 먹이를 줘서 살아나면 3세대.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돌기가 하나 증가하고요. 얘를 그래서 알 낳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출하법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알을 낳는 건 아니고 돌기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효모를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양조장에서 효모를 쓸 때 계속 재사용을 해서 씁니다.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애들이 건강이 안 좋은 애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뮤턴트들이 생겨요. 이런 애들은 양조자의 의도와 상관없게 맥주에 굉장히 좀 이상한 맛을 남기고 뭐 알코올 냄새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화학약품 같은 냄새들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효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스트레스성 안 좋은 막 아로마들을 내뿜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들이 제일 어렵죠. 효모의 가장 큰 역할은 당연히 발효고요. 얘가 없으면 알코올이 없고 알코올이 없으면 우리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역할인데 당을 먹고 이런 것들을 배출합니다. 이제 효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면효모, 하면효모 나눌 수 있는데 맥주효모의 경우에 다른 효모는 꼭 이렇지 않습니다. 맥주효모의 상면효모, 하면효모로 나눠볼 수 있는데
상면 효모를 에일 효모라고 하고요. 하면 효모를 라거 효모라고 해요. 상면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동이 같은데 설탕물이 있다고 치면 상면 효모는 이제 위에 떠서 발효를 하죠. 그리고 상온을 좋아하고요. 한 18도에서 한 22도 정도 되는 딱딱 이 정도 날씨 있죠. 이 정도 온도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옛날부터 먹어왔던 맥주는 상면 효모로 만든 에일 맥주입니다. 그리고 하면 효모는 반대겠죠. 통 밑바닥에서 발효를 하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온도대가 낮아야 한 8도에서 한 14도 정도 되는 상당히 찬 온도를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라거는 현대 기술의 산물이에요.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라거가 범용적으로 먹는 맥주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맥주를 먹었, 우리 조상은 아니죠. 저기 유럽의 조상들이 맥주를 먹었다고 하면 그건 에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시작되고 각종 이제 인류의 기계 문명들이 꼽히면서 이제 같이 궤를 그려나가 확장된 맥주가 라거 맥주입니다. 효모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식성을 보는 거예요. 식성, 먹성.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고 젓가락 딱 내놓는 사람도 있고 있죠. 이 효모의 발효력에 따라서 맥주가 드라이해지느냐 스윗해지느냐가 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드라이한 맥주는 어떤 효모를 썼을까요? 식성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식성이 좋은 맥주를 넣었어요. 그럼 술이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식성이 좋은 효모를 투입하면 술이 드라이해집니다. 단맛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당분을 싹 먹어치우니까. 식성이 좋은 애를 딱 투입하면 설탕을 다 잡아먹고 단맛을 싹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발효력이 좀 안 좋은 효모를 집어넣게 되면 먹을 설탕이 막 널려있는데도 애가 먹다 딱 말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코올도 조금 만들고 설탕은 많이 남기죠. 그러니까 맥주가 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발효력이 좋은 효모가 좋은 효모인가 그렇진 않고요. 각자 쓰임새가 있습니다. 달아야 되는 맥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해야 되는 맥주도 있어요. 이 드라이 스윗 개념은 우리 식음료 쪽에서는 다 쓰는 개념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스윗은 달달한 말로 번역이 딱 정확하게 되는데 드라이는 뭐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별로 할 게 없어요. 담백하다는 또 아닌 거고 안 달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윗의 반대. 우리 맥주 만드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는 맥즙까지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제 보리에서 뽑아낸 설탕물까지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 맥주를 만드는 건 효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홉을 우리가 살 때는 다른 상태로 사는 건가요? 아, 홉을 살 때요. 저희가 실제로 수업에 홉을 쓸 텐데 어떤 형태를 쓰냐면 홉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꽃망울, 피기 전에 꽃망울을 그대로 딱 따가지고 축축한 상태에서 그대로 쓰면 프레쉬홉이라 그러고요. 그건 근데 거의 못 써요. 수입도 안 되고요. 그건 이제 농장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2, 3일이면 사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재를 따서 그대로 말려요. 그대로 말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생기 있는 초록색은 아니겠죠.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어쨌든 건조된 잎사귀의 모양, 저 모양은 그대로고요. 이렇게 건조된 홉 형태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 홀홉 이렇게 불러요. 전체 홉, 홀콘홉 이렇게 불러요. 프레쉬홉, 홀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근데 잘 안 써요. 뭘 제일 많이 쓰냐면 저거를 따서 말려요. 이제 홀홉까지 만듭니다. 그거를 분쇄기에 넣고 갈아요. 분쇄기에 넣고 간 다음에 이렇게 토끼똥처럼 뭉쳐요. 펠렛홉이라고 불러요. 얘를 펠렛홉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환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펠렛이라는 말은 사실 맥주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우리 캠핑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땔감, 펠렛 땔감도 있어요. 나무인데 이렇게 삽으로 퍼가주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 네, 그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펠렛. 제일 많이 쓰고요. 네, 그 다음은 뭐 홀홉도 쓰는데 잘 많이 안 써요. 그 부분. 그리고 프레쉬홉. 네? 원산지요? 홉이요? 홉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라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강원도 평창 이런 지방에서는 홈농사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양로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젊었을 때 얘기를 물어보면 홈농사 지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길렀어요. 지금도 북한은 홈 많이 길러요.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 지중해성 또 따뜻한 기후보다는 약간 서늘한 기후가 좀 더 잘 어울려요. 너무 따뜻하고 막 이렇게 사계절 내내 온난하고 이런 기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유럽을 딱 보면 와인벨트랑 비어벨트가 나눠지는데, 와인벨트 쪽을 보면 유럽 대륙의 좀 아랫부분이고요, 비어벨트를 보면 조금 위쪽이에요. 살짝 추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1년 내내 막 그리스같이 따뜻하고 이런 나라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서늘할 때는 서늘하고 이런 기후를 더 좋아해요. 대관령 쪽에서도 많이 길렀고요, 기록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홉이요? 홉은 사실 맥주만을 위한 식물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홉의 효능이라고 한다면, 뭐 홉뿐만이 아니라 효모도 뭐 부가적인 그 효능들이 있는데, 우선 홉 먼저 말씀드리면, 홉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이게 농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 남자들이 홈농장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대요. 여유증 생긴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막 분비되고. 그 다음에 홉 같은 경우에는 숙면에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홉을 그대로 넣은 기계는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런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수면 베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맥주 효모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쇼핑몰 들어가서 맥주 효모 이렇게 검색하면 뭐 피부 미용, 뭐 장기능 개선 이런 식으로, 예, 효모들 말려가지고 건조 효모 상태로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뭐 클레오파트라가 맥주로 목욕하고 맥주 효모로 목욕하고 뭐 그렇게 꿀피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를 다 만들고 나면 보리 찌꺼기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효능이라기보다는 그건 뭐 사람이 섭취하진 않고요. 이제 양조장들이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그 여물로 많이 나가요. 주변 농가에 소나 돼지 엄청 잘 먹어요. 살짝 달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푹 구워졌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되게 좋아합니다. 비료로도 많이 가져가고. 저는 근데 양조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못 가져가요. 구하다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보리 찌꺼기들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만드는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먹을만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꺼끌꺼끌거리는 질감 때문에 사람이 먹진 않고 이제 개나 고양이 사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업 시간에 이제 홉을 쓰게 되면 펠렛 홉을 쓸 거예요. 시음할 때 주의사항 하나만 안내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퇴근하고 바로 오셔서 출출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맥주 테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이, 가급적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만 하나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말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뭘 드시는 건 좋지만 뭐 맵고 짜고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맵고 짠 거 드신다고 해도 제가 별로 말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바이엔 스테판 헤페바이스는 오늘 아니고 2주 뒤에 먹습니다. 2주 뒤에 이렇게 맞고요. 여기도 맞고. 네. 뭐 안 잃어버릴 자신 있으시면 뭐 상관없죠. 여기는 두 종류만 준비가 되네요. 두 개 사오셨네요, 비가이. 네, 우선은 드시는 순서는 벌써 다 개봉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순서되는 애는 좀 걸릴 수 있어요. 우선은 칼스버거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음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조심하시고요. 칼스버거를 그냥 드셔보세요. 그냥 드셔보세요. 맥주를 마시는 시음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알아보긴 할 거지만,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뭐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드셔보세요. 근데 평소에 그냥 집에서 영화 보거나 TV 볼 때 마실 때보다는 조금만 더 신경 좀 써보실래요? 냄새도 한번 맡는다던가? 그냥 바로 삼키지 말고 입에서 좀 오래 머물게 한 다음에 삼킨다든가 뭐 이렇게 요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물도 한 잔씩 떠놓으시면 좋고요. 뭐 큰 느낌은 없죠, 사실 칼스버그는. 익숙하게 먹어오던 맥주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아마도 국산 맥주보다는 쓴맛은 조금 더 있을 거고요. 쓴맛이 조금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맥주 자체의 맛은 조금 더 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도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번 드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요 맥주 먹으니까 크래커 같은 맛이 좀 나고요. 무슨 소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이제 꿀 같은 힌트도 좀 남고요. 그 다음에 민트나 허브 같은 풀향기도 좀 있는 편이고, 네, 쓴맛은 뭐 적당히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마시기 청량하고 가벼운데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조금 더 향과 맛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됩니다. 칼스버그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주예요. 덴마크 맥주고요. 라거 효모를 최초로 분리배양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거 효모 학명에 얘네 회사 이름이 붙어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르베지아 칼스버겐시스라는 학명이 붙어있어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때나 잘 어울리죠. 여름에 먹어도 좋고 겨울에 먹어도 좋고 고기랑 먹어도 되고 생선이랑 먹어도 되고 뭐 전천으로 다 어울리는 시원한 맥주고요. 사실 이런 류의 맥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요. 비슷한 맥주 뭐가 있을까요? 뭐 하이네켄 또 뭐 있나요? 와사이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류의 맥주들이. 그 다음 맥주는 하이네켄 다크 드셔보실까요? 칼스버그 같은 맥주들을 그냥 통칭해서 페일 라거라고 부릅니다. 페일이란 말은 창백하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건배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컵을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하이네켄 다크는 이제 마시면서 뭔가 향과 맛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좀 생길 거예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향과 맛이 나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맥주는 드시기 전에 냄새를 좀 충분히 맡아보세요. 향을 충분히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입안에 넣고 좀 맛을 좀 느낀 다음에 삼켜보세요.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맛과 향이 나세요? 간장 맛이요? 여기 1조에서는 하이네켄 다크 마시고 간장 맛이 난답니다. 간장 맛과 향. 제가 요거 쭉 듣고 여섯 개 조를 다 듣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4조는 어떤 향 맛 나시죠? 카라멜 써볼까요? 2조. 커피? 3조는요? 묵은 맛? 탄 맛? 아,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도 기존에 나온 건 제가 굳이 안 쓸게요. 6조 같은 경우에. 간장이요? 한약? 5조는요? 네? 신맛? 신맛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맥주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별로인 분.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맥주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내 입맛에 좀 맞는다. 맞는다는 분이 역시 더 적군요. 역시 까만색 맥주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맥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에 테이스팅 여러분들이 뭐 말씀해 주신 게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 다 맞는 말 써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 맥주를 마시고 노트를 쓴다고 해도 저런 단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간장.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스팅이라는 거는 그 나라, 우리가 이제 살아, 그 마시는 시음자가 어떤 문화 환경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은색 스타우트, 흑맥주라고 부르는 그런 검은색 맥주들을 마시고 똑같은 맥주를 마시고도 우리 장 문화들이 있는 아시아권 사람들은 실제로 간장이라는 말을 써요. 간장 향이 나는 진한 스타우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먹어도 이제 서구권 사람들은 장 문화가 없기 때문에 감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초, 리코라이스 이런 말을 써요. 실제 쓰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애들 중에서도 가끔 테이스팅 노트 보면 뭐 소이소스 이런 영어로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 애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나 부모님이 아시아계가 한 명 있다거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영어 강사를 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 간장 맛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조에서 카라멜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카라멜이라고 썼을 거예요. 실제로 카라멜화된 몰트가 들어간 맥주가 맞습니다. 카라멜화가 된 몰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라멜 맛이 나고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쉬운 걸로 하면 설탕 졸인 것 같은 냄새 나죠. 흑설탕 졸인 것 같은 냄새 나죠. 실제로 잘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그리고 커피 탄맛 이렇게 좀 비슷한 우려가 될 텐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맥주의 색깔이 검은 건 뭐에서 비롯됐죠? 로스팅된 보리, 로스팅된 몰트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탄맛도 있고요. 왜냐면 진짜 태운 몰트를 집어넣은 거니까. 있고 그다음에 몰트를 태우게 되면 다크 초콜릿이나 원두 커피 같은 그런 풍미가 나와요. 이 맥주는 실제로 이제 다크한 애들 중에서도 제일 밝은 축에 속해요. 이거 거의 보면 사실 검은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마호가니 색깔, 고목재 색깔 그런 거 있죠. 약간 진한 붉은색? 브라운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맥주는 검은 몰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맥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좀 은은한 에스프레소 향이 난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거보다 색깔의 맥주가 더 진해지면 정말 에스프레소 향이 많이 나는 맥주들도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맥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약, 저 한약 같은 경우에도 동양권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는 단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다크비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다크비어를 딱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게 한약 뉘앙스. 네, 맞아요. 맞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맛, 이 신맛은 좀 되게 예리한 지적이신데 감각이 조금 좋으신 것 같아요. 신맛도 있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검은 몰트 자체가 맥주를 조금 시게 만들어요. 검은 몰트가 그래서 많이 들어간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들게 되면 실제로 새콤한 맛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검은색 몰트를 많이 쓸 경우에는 맥주가 셔질 걸 대비해서 반대로 이제 산성의 반대 재료를 넣어가지고 신맛을 중화시켜주는 것도 하긴 하지만 요거는 검은 몰트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아마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은은하게 신맛이 남는다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잘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저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집어내면 좋고 다 집어낼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모아놓고 보니까 꽤 정확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테이스팅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대단하게 현란한 용어를 쓴다거나 우리 뭐 와인 소믈리에들 아마 익숙하실 테니까 뭐 마련한 여인네의 맛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간장 맞는 말이잖아요. 간장 한약 맞죠 뭐.
편안하게 테이스팅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가이. 비가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라거예요. 하이네켄이랑 그 다음에 칼스버그는 둘 다 라거입니다, 라거. 근데 같은 라거인데 맛이 완전 다르죠? 색깔도 완전 다르고. 이 맥주는 한번 냄새 맡아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요거 저 가져가면 되나요? 이건 얘기죠. 자, 이것도 조마다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면 냄새 맡으실 때 심호흡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을 짧게 두 번 끊어만 하시면 냄새 맡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두 번 끊어 마시는 걸 병행하면 냄새가 더 잘 맡아져요. 맥주에서 다른 맥주로 옮겨갈 때는 물로 좀 입 좀 헹구시고요. 아, 혹시 저희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뭐 마트든 어디든 뭐 동네 펍이든 뭐 일종의 수제 맥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드셔보신 경험 있으신 분? 아, 먹어본 경험? 3분의 1이 채 안 되네요. 우리 수업 때 이런 맥주 난생 처음 먹어봤다. 없으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뭐죠? 오늘 마시는 그러니까 비가이 같은 맥주 있죠? 이런 맥주를 나는 오늘 수업 때 처음 먹어봤다. 네, 이런 류의 맥주들, 이런 과일향 나는 맥주들, 수제 맥주 처음 먹어봤다. 수업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자, 6조부터 여쭤볼게요, 6조부터. 6조, 무슨 맛이 나는지 아무거나 좋아요. 네? 파인애플. 그 다음에 5조는요? 떫은 맛. 4조요. 자몽 말씀하신 거예요? 1조는요? 네? 시트러스. 전문 용어 나오네요? 있어 보이는 단어. 아, 시트러스는 형용사죠. 시트러스. 네. 다음에 2조요. 다 있는 거예요? 쓴맛. 다음에 3조는요? 아우리 사과. 사과. 또 뭐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기존의 맥주와 다른 게 과일향이 나죠. 과일이 1g도 안 들어갔습니다. 과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이 향이 나왔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초록색 홉. 그 홉이 품종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홉은 자몽 오렌지 같은 향이 나고 어떤 홉은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 향이 나고 뭐 다 달라요.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달라요. 얘는 그 중에서도 좀 시트러스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간 맥주예요. 그래서 저보고 테이스팅 노트를 쓰라고 하면 오렌지,
자몽 이런 단어가 당연히 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진이나 소나무 향 못 느껴보셨어요? 자, 이 얘기 듣고 맡으면 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테이스팅이. 이 얘기 듣고 한번 맡아보세요. 소나무나 송진 향. 소나무 송진 향을 못 맡아보신 분들은 등산할 때 힘드니까 이렇게 손으로 짚고 올라가잖아요. 나무. 그때 손에 잘못하면 끈적한 거 묻죠. 그 냄새. 솔방울, 소나무, 송진, 송화가루 이런 냄새 안 나세요? 저는 그 단어를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맛은 당연히 쓰고요. 떫은 맛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멜 맛도 많이 나네. 카라멜 맛도 많이 나요. 저는 저도 저대로 쭉 썼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를 하나 한다 그러면 송진이랑 카라멜까지 그렇게만 더 추가를 해서 쓸 것 같아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 맨 처음에 먹어보고 과일 넣은 맥주인가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과일 넣은 줄 아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이게 사실 우리가 맥주에서 나는 향이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넣었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일 넣은 건 아니고 홉의 품종마다 과일 향이 나는 데도 있고 꽃향기가 나는 데도 있고 허브나 민트 같은 향이 나는 데도 있고 뭐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 과일 중에서도 열대과일, 과일 중에서도 감귤류 이런 여러 가지 품종마다 다 각기 다른 맛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겉면에 뭐라고 써있죠? 빅아이 IPA 이렇게 써져있죠. 맞나요? 여기 밑에 보면 빅아이 인디아 페일 에일 적혀있죠. 빅아이가 큰 글씨고 요거 밑에 인디아 페일 에일 작은 글씨로 되어있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인디아 페일 에일. 그러니까 뭔가 인도랑 관계가 있을 것 같죠. 인도랑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랑 관계 있는 것 같고요. 이 맥주는 영국이 옛날에 제국주의 때 인도를 필요지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에서 인도로 보내던 맥주에서 유래된 맥주. 이제 인도에 당연히 영국 대사관도 있고 영국 군인들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당연히 영국 사람이니까 맥주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 및 그의 가족들을 먹을 맥주를 영국에서 수송해서 보내는데 항상 이제 적도를 지나다 보니까 맥주가 인도에 도착해서 딱 가보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맛있는 맥주를 먹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나왔고 어떻게 하면은 안 상하고 맥주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도수를 조금 높여보자. 보통 먹는 맥주보다 우리 본국에서 먹는 것보다 도수를 좀 높여보자. 첫 번째 그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홉이 방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홉을 많이 넣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당연히 약간 상대적으로 고알코올의 맥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드시는 것처럼 뭔가 향이 강하고 진한 맥주가 나오게 됐어요. 홉을 많이 넣다 보니까 당연히 쓴맛이 증가했고 이 세 가지가 본토의 맥주와 꽤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딱 열어보니까 멀쩡한 맥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 가던 맥주다라는 뜻에서 인디아 페일 에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 말고 그냥 페일에일도 있겠죠.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보통 페일에일을 먹었는데 이 페일에일이 강해진 버전이 인디아 페일에일. 그러니까 요즘 크래프트씬에서 인디아라는 말은 사실 인도랑 지금은 관련이 있진 않고 스트롱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뭔가 좀 강하다. 호피향이 강하고 알코올이 강하고 쓴맛도 강하고 이 인디아 페일에일을 줄여서 그냥 IPA라고 불러요. 길잖아요. 인디아 페일에일 하면. 이렇게 불러요. IPA. IPA 맥주가 사실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맥주고요. 지금도. 전 세계, 그러니까 수제 맥주가 이만큼이면 매출 포션으로 IPA가 절반 이상 차지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맥주고 수제 맥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쓰죠? 쓰죠? 요 쓴맛이 적응이 좀 되면 괜찮아집니다. 좀 덜 쓰면 좀 허전한 단계가 와요. 먹다 보면. 요 쓴맛만 빨리 적응을 하시면 맥주 마시기 좋습니다.
이 맥주는 풍미가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죠. 기존에 먹던 맥주랑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맥주는 굉장히 확산도 빠르고 인기도 많고 매출 팔리는 것도 많이 팔리고 가장 유명한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양조장들, 많은 양조장들은 이 IPA를 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좋은 홉을 선별해서 경쟁력 있게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홉을 넣고 끓여내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죠. 이제 마트 가보시면 IPA 종류도 한번 쭉 드셔보세요. IPA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먹다 보면 열대과일, 오늘은 좀 시트러스 쪽에 많이 중점을 둔 IPA인데 이제 망고나 파인애플 향이 강한 IPA들도 있어요. 그 칵테일 후르츠 있죠. 딱 따면 깡통 캔. 딱 따면 그 냄새 나는 IPA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름은 알려드릴 수 있으나 그게 여기 있을까가 문제예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펑크 IPA라는 제품이 있는데 파란색 레이블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열대과일 향이 좀 많이 나는 거죠. 굉장히 화사하고 맛있어요. 칵테일 같을 거예요. 트로피컬 칵테일 같은 맛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기분들이 맥주 만드셨대요. 딱 1년 전 오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일기분들 지금도 매주마다 여기서 맥주 만든다고 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요거를 한 조당 한 컵씩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조마다 한 잔씩 가져가서 조원분들 같이 드셔보실래요? 얘는 페일에일이에요. 페일에일. 그러니까 인디아 페일에일이 아니고 페일에일이니까 아까 먹었던 비가이보다 덜 쓰고 도수도 낮고 좀 향이 좀 덜하겠죠. 이름은 트로피컬 페일에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네요. 트로피컬한 향이 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쓴맛도 좀 있고요. 단맛도 좀 있고요. 파인애플 향도 좀 나고요. 오렌지 향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드실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런 맥주는 딱 드셔보시면 음식이랑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릴 것 같으세요?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드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음식이랑 매칭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맥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육볶음이나 족발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한식이랑 매칭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맥주는 IPA 두 종류 드릴 건데요. 첫 번째 IPA는 밀로 만든 IPA입니다. With IPA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거 조회서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시죠. 얘는 불이 말고 밀몰트가 많이 들어간 IPA입니다. 맥주 스타일로 보면 비가이랑 같은 카테고리예요. 마지막 거는 비가이랑 같은 사이에 IPA입니다. 1년 전에 수업했던 수강생들이 만든 맥주를 3기 때 먹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보람차네요. 1기 분들이 만든 맥주 세 가지 다 사실 큰 틀에선 비슷비슷하시죠? 네. 비슷비슷하시죠? 맞아요. 사실 안 상해요. 다만 용기 자체가 완전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맛과 향이 빠져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질 뿐이지 술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3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드셔도 되는데 버리시지 마시고 먹다 맛이 없으면 고기 삶을 때 좀 좋아요. 맥주 세 개 다 드실 만 하셨어요? 조금 쓴 거 빼고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요? 언제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 병입을 3월 16일에 하셨네요. 병입을 3월 16일에 하셨으니까 지금 한 3주? 3주 정도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만든 날로부터 3주란 뜻은 아니고요. 네, 병입한 지 한 3주 된 거예요. 발효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니까 맥주는 오늘 만들면 한 달 뒤에 먹을 수 있어요. 한 4주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3주에서 4주 빠른 애들이. 그건 맥주마다 달라요. 맥주마다 다른데 라거 맥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숙성시키는 편이고요. 차가운 온도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좀 시키는 편이고 고도수 맥주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편이고요. 나머지 맥주들은 한 일주일 정도 저온 숙성해서 바로 먹으면 딱 좋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1기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나눠줄 거예요. 입회 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이렇게 막 가입 받으시더라고요. 2기 때도 오셔가지고 설명하시고 예,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기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2기 분들도 막 이렇게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같이 막 양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럼 좋죠. 맥주는 뭐 생각보다 저는 먹을만 했던 것 같고 물론 보완점도 있지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중에 제일 괜찮았던 맥주가 어떤 거였나요? 세 개 중에서, 맥주 사온 것 중에서.
비가이. 비가이가 제일 괜 비가이가 제일 괜찮았던 분 있으세요? 한 7분, 8분 정도. 그 다음에 하이네켄 다크. 이게 아마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제일 적으셨어요? 오. 그래요? 칼스버그. 어, 칼스버그 역시. 네, 대중적인 입맛을 이길 수는 없는. 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른 게 제일 대중적인 거. 세 개를 골랐잖아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워밍업으로 맥주 마시는 날이니까 뭐 어떻게 마셔라 이런 얘기도 안 드렸잖아요. 오늘 이 의도는 뭐냐면 가장 평범한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선호하는 색깔이 좀 검은색의 맥주, 그 다음에 수제 맥주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열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 이런 맥주도 있구나, 좀 나도 좀 맥주를 좀 마트 가서 좀 이것저것 골라 먹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 정도만 갖고 가셔도 저는 뭐 좋습니다. 마트에 있는 맥주들 다 드셔보세요. 마트에 요새 맥주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만 다 마셔도 일주일 금방 가실 거예요. 저는 맥주를 원래 좋아했고요. 근데 저는 카스 좋아했어요. 카스. 대학교 때도 카스 많이 먹었어요. 선배들한테 구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이 소주 안 먹고 카스 먹는다고 욕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카스는 좋아했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회사 시무식 때 그때 이제 단체로 이제 뭘 하고 행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밀로 만든 맥주 천년의 비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 맥주는 보리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또 파면 하여튼 직성이 풀릴 때까지 파야 돼요. 그래서 맥주를 밀로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막 밀맥주 이런 걸 검색을 해본 거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서 치사하게 독일 왕족지들끼리만 먹고 일반 서민들은 못 먹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귀족들 지들만 먹고 서민들은 못 먹게 하고 이랬을까. 그래서 그날 이제 퇴근하고 바로 이제 그 집에 가서 밀맥주를 먹었죠. 독일식 밀맥주를 먹었어요. 바이젠을 먹었는데 뭐 이상한 바나나 향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맥주에 대해서 갖고 있던 통념들, 예를 들면 제가 맥주를 좋아했던 이유는 시원하고 때리고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 정도로 먹었는데 맥주에서도 향과 맛이란 게 있구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는구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트, 일명 마트 털어먹기를 시작을 하고 이태원, 홍대 다니면서 막 맥주 골라먹고 하다가 이제 맥주도 만들게 됐고 맥주를 만들다가 펍을, 사표를 내게 됐고 사표를 내고 뭐 열심히 펍을 운영하고 지금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직접 만드는 양조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표 내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안내를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맥주 테이스팅하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잘 보이시죠? 오늘은 이걸 했고요. 다음은 맥주 테이스팅을 알아.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뭐 되게 대단한 것들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맥주를 먹을 때, 마실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서 먹어야 되는가 라는 걸 볼 거예요. 테이스팅 뭐 무슨 기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다음 주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화장실로 치면 화장실 청소 점검표 있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극장 같은 데 가보면 뭐 대걸레는 세척되어 있는가, 뭐 손세정제는 비치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간마다 근무자 이름 쓰고 OX 치게 돼 있죠. 일하는 분들이. 그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머릿속에 먹는 게 테이스팅이거든요. 다음 주에 그 체크리스트를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맥주를 테이스팅을 하긴 하는데 조금 주제가 있게 해요. 오늘은 그냥 주제 없이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나라별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다음 주에 사오실 맥주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다음 주는 독일이랑 체코에서 나온 맥주들, 독일, 체코의 라거들을 마셔볼 거예요.
독일 체코의 라거를 마셔볼 거고요. 크론바허 필스, 레벤브로이 오리지널, 그 다음에 퀘스트리처, 필스너 우르켈.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마 마트에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흔하게 있는 맥주들이거든요. 크론바허 필스 있을 거고요. 레벤브로이도 있을 거고, 레벤브로이는 조금 연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젊을 때 레벤브로이 하우스 이런 것도 기억났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적도 있었어요. 원래는 독일입니다. 라이센스 그때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레벤브로이 하우스 같은 거 운영했던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퀘스트리처는 검은색 다크라거고요. 필스너 우르켈은 진짜 이거는 아무데나 다 있어요. 편의점 가도 네 캔에 만 원이고 마트에도 네 캔에 만 원이고 네. 필스너의 원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맥주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실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실습 장비 체크 한번 해보고 체크할 거 있는지 또 세척할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조 점검을 할 거예요. 보시면 어떤 조는 지금 그러니까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는 지금 여기는 세 분 앉아 계시고 또 저기 여섯 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조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맥주를 따르고 또 따르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따르고 또 따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맥주를 담는 그릇이 한번 거칠 때마다 아로마와 탄산이 감소해.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여기서 그냥 바로 따라 드시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섯 잔을 꽉 채워서 한 조당 이 꽉 채운 잔을 또 나눠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은 제가 한번 따랐고 그걸 가지고 또 따르니까 두 번 단계를 두 번 거쳤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맛과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그게 이제 감지가 될 정도로 현격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용기가 한번 거칠 때마다 아로마랑 탄산이 감소해요. 그래서 막 계속 잔 바꾸면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그500 받았잖아요. 그500 받았는데 다 못 먹어가지고 막 나눠주죠. 그러면 막 거품밖에 안 생기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탄산 다 날아가고 향도 다 날아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없으시면 저희는 다음 주에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7시에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